빠져서 파뿌리의 까모이 진짜 진열입니다. 와우 융화 키즈 먹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야 루빈 스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영화 퀴즈 먹방 매번 전문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오늘 영화 퀴즈를 준비해 준 뉴페이스 전문가 배짱입니다. 와 리플이 대박. 여러분 날 보고 싶어. 나초 집 이제 다 내 거야. 멀티플렉스의 넘버 2 나초입니다. 그럼 넘버 원은 뭐예요? 팝콘? 나 어쩔 수 없다. 그건 못 이겨. 넌 졌어. 2인자. 영화 배우끼리 결혼한 부부 새싹을 내시오. 전 부부 안 됩니다. 그러네. 외국도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내가 남의 가정사에 관심 없네. 정답. 최수종 하이다. 비욘세 제이지. 영화 배우라고 가수잖아. 직업이 너무 가수구나. 정답! 최수종 하이라 지성 이보영 원빈 이나영 정답! 아 우리 아저씨를 빼먹을 뻔했네. 이혼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 줄게. 우와. 나 먹는다. 팝콘 얼마야 모조리 씹어먹어 줄게. 웰컴 투 동막골 연시. 그 지역이 안 나는 지방일지. 이번 문제는 릴레이 퀴즈입니다. 오. 제시한 이미지를 보고 영화 캐릭터에 맞는 유행어를 대신합니다. 따로 유행어 오케이. 하이 하이. 어? 어? 먼저 하세요. 아이. 아이.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 아이. 그 아버지 뭐 하시노? 어. 아버지 뭐 하시노? 무엇이 중한디? 아니야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야 미가 물무는 마이 아파. 어. 뱀이고 깨물문 마이 아파. 누가요? 수찬이요? 사팔파로 너 맞지? 야 사팔파로 너지? 에이! 니네 누군지 아니? 오 정답! 너네 누군지 아니? 내 장치! 아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빨리! 오! 아저 대사시죠? 이거 아 삼시새끼! 정답! 와 아주 유명한 십십 연연을 빨리! 아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아 정답. 도르마무 거래를 제안한다. 아이. 아, 이 몸속에 구멍이 두 개지요. 정답. 내 몸속에 구멍이 두 개지요. 아이. 해리 포터. 명대사가 있어요. 네. 명대사 뭔데? Turn to page 394. 아, 이게 뭔데 사람? 아, 연시는 오랜만에 보네요. 어, 아, 스네이프 교수님 아니었어도 내가 먹었는데. 그래서 난 지금도 스네이프 교수님 명대사가 뭔지 몰라. 뭐 있겠지? 어. 집으로의 할머니께서 삶으신 치킨입니다. 이거는 집으로에 나온 백수보다는 군제. 할머니가 군제 기술을 할머니. 이번 문제는 대한민국 박스오피스 동원 관객 역대 영화 순위 5위까지 되시오. 1등부터 5등까지요? 그렇습니다. 한국 영화만 포함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 어떻게? 정답. 명량 국제시장 도둑들 아바타 괴물. 네. 아. 여러분들 헤매시니 힌트 좀 드리겠습니다. 1위는 미음으로 시작합니다. 아니 명량인 거 알아요. 2위는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국제시장인 거 알아요. 3위는 시옷으로 시작합니다. 1위 명량, 2위가 국제시장. 네! 어? 국제시장이 아니라고? 3등의 별명은 쌍천만입니다. 아! 아! 명량, 국제시장, 신과 함께 아바타 괴물. 네! 아! 아! 2위가 국제시장이 아닙니다. 아! 아 아니에요? 왜? 아니 정답! 명량! 한 직업 신과 함께 괴물 불공연차. 네. 5위는 이용을 시작합니다. 정답 명량 극한 직업 신과 함께 국제시장 아리랑 목동. 아, 정답 명량 극한 직업 신과 함께 국제시장 어벤져스. 정답. 아, 아 갓대 온 딱딸이 국제시장에서 산 겁니다. 금직하네.
어... 신에게는 아직 12개의 딱다리가 남아있사옵니다. 허허허, 담아주세요. 한강 괴물의 알. 알이 이렇게 먹지 말고 부화시켜보자. 다음 제시로 듣고 영화 제목을 추리하시오. 오케이, 연상 퀴즈 첫 번째 제시오. 피아노. 정답 말할 수 없는 비밀. 땡. 아, 뭐지? 정답 클래식. 땡. 수성. 수성. 정답 닥터 스트레인지. 땡. 정답 어거스트 러쉬. 땡. 엄마. 정답 마더. 땡. 김혜수 선생님 찾으자. 엄마. 엄마. 정답 엄마의 일기장. 땡. 결정입니다. 수염. 뭐가 결정적이라는 거지? 수염. 색깔이 흰 수염입니까 검은 수염입니까? 피아노 치는 수성에 사는 수염 있는 엄마. 마지막 다섯 번째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퀸. 정답 보헤미안 랩소디. 정답. 프레디 머큐리가 수염 그 아 그 엄마구나. 첫 승리의 음식이 바로 괴물의 알. 아들 뭐가 들었나 보자. 오? 오? 어? 생크림? 왜 본체가 하였나봐요. 그렇게 검정색이네.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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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버에겐 조그만한 로봇입니다. 저희는 일단 걸리버가 아닌가 보고. 이번 문제 역시 릴레이 퀴즈입니다. 갑자기 대표주자 유해진 씨의 출연작을 번갈아 대시면 됩니다. 가위바위 오! 아 예. 타짜. 정답. 왕의 남자. 아 그 베테랑. 럭키. 그거 택시 운전사. 정답. 트럭. 아, 정답. 저는 개인적으로 유해진 씨의 팬입니다. 저한테도 불리합니다. 저는 권정민 씨 팬입니다. 그냥 애지간한 거 던지면 다 유해진 씨가 계세요. 저희 뭐 제2의 이경영 씨인데? 해죠? 해죠 정답! 와우! 진짜 있어. 이경영 씨가 같이 나왔네 심지어. 말모이. 정답. 거기 나왔을까나? 반상? 아웃 씨랑 합을 맞췄다고 해줘 제발. 해석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전 유해진 씨의 팬입니다 원래. 와 이거는 너무 강력했다. 아 대한민국 최고 명품 조연 덕에 요구르트 마십니다. 와 저도 유해진 씨 팬입니다. 이야 항상 모든 사람들이 요구르트는 그냥 간식으로 이렇게만 먹었지만 이렇게 메인으로 나와도 맛있다 이 말이야. 와 이것이 바로 유해진이다 이 말이야. 이거 이름 바꿔야 된다 유해진으로. 대호의 호랑이 고기입니다. 돼지고기 60%라고 되는데 며칠 좀 많이 먹었나 보죠. 이번 문제 역시 릴레이 퀴즈입니다. 오 릴레이 너무 좋아. 영화 제목의 앞부분을 말하면 뒤를 이어 말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세요. 택시 운전사. 힘을 내요. 미스터리. 힘을 내요 슈퍼파워. 나쁨 녀석. 미녀와 가수. 동해물과 사니? 정답! 어, 맞아요! 목포는 항구다. 캡틴 나브! 어, 정답! 어허. 태극기 휘날리며 반지의 제왕 캐리비안의 해즈 신과 함께 조선 명탐정. 우와 정답! 오. 메이즈 러너 정답! 오 뭐야? 월드 오브 셋 월드 오브 투모로우였습니다. 아 월드 오브 제트. 그 좀비에게 월드 워제트. 아 월드 워제트. 와 큰 거 하나 얻으셨어. 와 육류 먹는다 육류. 아 대호. 아 근데 대호 냄새가 아, 호랑이 고기라 그런가. 내 속옷 냄새. 와 어, 아주 냄새가 나니 또 맛은 아주 좋네요. 과연 대호. 야, 양념이 아주. 오. 개운 땅에 연가시 한 마리. 영화 연가시의 연가시입니다. 야, 이런 게 사람 몸에 들어오면 진짜로 조정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중 조커 웃음소리가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조커가 종류가 좀 있거든요. 잭 니콜슨의 조커랑 뭐 히스레저. 요번에 호아킨 피닉스. 1번입니다.
뭔 수염이야? 딱 저건 좋을 것 같아. 낯설긴 하지만 2번입니다. 이건 실수래죠. 조커는 듣기만 해도 알겠다. 3번입니다. 아, 완전 좋은 것 같아요. 호아킨 피닉스다 이거. 4번입니다.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어느 순간 내 길을 의심했어. 나머지는 다 조커인데 4번은 짱커였어요. 4번 조커. 아!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소리 못 들었어. 아니 너무 퀄리티가 너무 저렴하잖아. 아 깜짝이야 씨. 둘 다 놀랐어. 헐리우드의 명품 연기를 듣다가 갑자기 무슨 봉천동 연기. 어젯밤에도 들었던 소리가 갑자기 들려가지고. 아 이건 뭐야. 막장인 줄 알았는데. 어 새우젓. 순대를 새우젓 찍어 먹나 서울은? 내 서울 생활 4년 만에 이런 수치는 처음이다. 어이 실망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화 퀴즈 먹방 또 한번 신명나게 풀어봤는데요. 요즘에 거의 뭐 퀴즈 먹방은 제가 압승을 거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팥뿌리는 불안합니다. 팥뿌리 퀴즈 먹방 강호이가 계속 이겨도 퀴즈 먹방 너무 재밌어요. 아 팥뿌리 퀴즈 먹방 진열이 형이 항상 저도 저는 볼 거예요. 강호이 형만 맞춰서 강호이 형 살찔 것 같아요. 아 팥뿌리 퀴즈 먹방 정말 쌀 때도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소감 한마디. 오늘 니 진짜 살 진짜 많이 쪘다.